안녕하세요, 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고 너무 빨리빨리 간편한 음식만 먹다 보니까 저 자신에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글지글 요리를 만들어 먹고 싶다 생각하던 차에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이 온도계가 달린 튀김 냄비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쌀 식빵을 이용해서 멘보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보실게요. 쌀 식빵, 다진 새우쌀, 달걀, 전분, 식용유, 소금, 후추. 제가 사용하는 빵들은 모두 쌀빵인 건 아시죠? 새우는 다져주었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식빵 속에 들어갈 새우 양념해 줄게요. 소금, 후추 간만 하면 돼요. 소금을 뿌리고 후추 그리고 달걀을 흰자만 넣어줄 거예요. 분리해서 하얀색 달걀 오랜만에 보시죠? 달걀이 아주 신선해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른자 색깔 좀 보세요. 전분 넣겠습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어떤 전분 쓰셔도 됩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이번엔 식빵을 준비할게요. 이 식빵이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잡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여기 끝에 이 부분 자를게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거를 하나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삼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멘보샤를. 빵이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올려주고요. 그리고 있나요? 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빵을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열량이 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한 면으로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얘가 조금 질지 않은가 싶어서 전분을 한번 조금 더 넣고 겉에서 감싸주는 게 없으니까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분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네, 아까보다 좀 많이 뻑뻑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한 면에다가 해볼게요. 많이는 먹고 싶고 빵만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이렇게 한 면으로만 해볼게요. 근데 삼각형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튀어나가네요. 자, 요걸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튀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놀라유로 해볼게요. 카놀라유를. 자, 기름을 부었고요. 불을 켜겠습니다. 멘보샤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름 온도 조절이라고 해요. 식빵이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아주 낮은 온도로 서서히 익혀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도에서 120도씨 정도에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100도거든요. 온도가 낮으니까 넣었을 때 빨리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크게 반응이 없는 정도 정도입니다. 지금 100도입니다. 이렇게 100도에서 120도씨 정도에서 튀겨주다가 좀 다 익고 나면 높은 온도에서 한번 확 튀겨줘야 된다는데, 일단 빼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요. 한 번 더 튀겨줄게요. 이번에는 단면으로 했던 거. 다행히 재료가 떨어지진 않네요. 착 달라붙어 있네요. 자, 이제는 온도를 확 높여가지고 식빵의 색깔을 좀 줄게요. 확실히 아까보다 바글바글바글바글 소리가 나죠. 남은 거 다시 넣어서 한 번 더 튀기고. 자, 이제는 뭐 공식 없고요. 식빵이 예쁜 색깔이 됐다 싶을 때 건져주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다 익었어요. 색깔 이쁘죠? 완성된 멘보샤입니다. 샌드위치처럼 삼각형으로 튀겨낸 거고요. 반으로 자른 단면입니다. 얘 한쪽만 식빵을 사용한 멘보샤입니다. 제 중국집에서 사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뭐지 이거? 언빌리버블. 진짜 맛있는데요? 이 소리에서 들리듯이 진짜 바삭바삭한데? 새우가 촉촉하고 탱탱하고, 그냥 뭐, 계속 머리에서 노래 하나가 맴돌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이걸 왜 중국집에서 사 먹을 생각만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질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빵까지 새우 향이 스며들어가지고 끝부분 빵만 있는 부분은 새우깡 같아요. 새우깡. 한 면으로만 튀긴 것도 먹어볼게요. 진짜 제가 자꾸 생각나는 노래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